지금 초등학교에서는 네. 이제는 이 친구 관계가 학교 폭력하고 네. 이제 막 거의 다 있고 그쵸. 친구 관계를 위클래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위클래스 들어봤는데 위클래스 학교의 상담교사 상담교사가 있는 곳이 위클래스예요. 거기에 그런 경우에 우리 딸내미가 보니까 그런 것에 관해서 주로 많이 상담을 해주더라고요. 친구가 됐다가 헤어졌다가 이런 상담 여기서 상담을 좀 도와달라고. 어디서 상담실로 학교 상담실이나 마찬가지예요. 상담실은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미클래스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도움 받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또 하나 여기 생각난 게 있네. 또 하나는 SPO라고 있어요. 뭘까요? SPO. 스쿨 포 폴리오? 스쿨 폴리스예요. 학교 담당 경찰관이에요. 네, 학교 담당 경찰관. 이게 학교마다 학교마다 이게 이분들이 한 분씩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친구 관계 정도의 갈등은 이 클래스에서 하지만 요게 좀 심각하게 욕이라든지 욕하는 하는 것도 경우 한 번만 당했어요. 욕하는 거는 이 신체적인 위해 뭐 이렇게 네. 되면 스쿨 폴리스에 그 친구가 우리 아기가 문자 보냈어요. 너 성경 왜 그렇게 더러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머 이거 안 되는데? 그리고 시서가 또 우리 아기가 성청 받으니까 그리고 이 문자는 보내려고 했는데 잘못해 선생님 홍은 선생님 보냈어요. 그 선생님 내한테 아기가 너무 순해 너무 잘하는데 왜 이렇게 말 나오는데 저는 또 깜짝 놀라서 나중에는 이렇게 일이 아는데 그 아기가 너무 똑똑해요. 우리 아기가 아 너 사진 너 핸드폰 사진 볼게요. 우리 아기는 우리 아기 헤드폰 가지고 그 문자는 삭제했어요. 그 당시에 자기는 내 스타일은 바로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요. 나는. 아 그거. 근데 이 이미는 문자는 삭제했어요. 이 내한테 말하는 거 혼날까봐 이 일이는 2주 뒤에는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스쿨폴리스의 그 학교마다 있으니까 이거를. 이거는 폭력에 해당한다 싶으면 스쿨폴리스 상담하세요. 상담. 예,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애들이 문자라든지 카톡방에 뭐 했다 그러면 첫 번째 지우면 안 돼. 지우면 안 되고 지금 우리 증거라고 그래 증거. 그 증거. 불안해. 뭔가 불안해. 애가 당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증거야 가. 애도 너도 화가 났어? 그럼 써.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잘 써서 이게 다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언어 폭력을 했어, 어떤 애가 너 엄마 아까 그런 경우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직접 시연을 해보여요. 보여줘. 아 그럴 때는 애가 너를 괴롭히는 말을 하거나 이럴 때 그냥 착한 바보가 되면 안 돼. 맞아요. 착한 바보가 되는 건 가장 어리석은 거야. 그럴 때는 이거를 갑자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 그런 것처럼 잠깐만 엄마한테서 그리고 전화를 받는 척 하는 거야. 엄마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돌아서서 뭘 눌러? 녹음 단추를 눌러라. 그 착하면 안 돼요. 저는 아이들한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착하다 순하다 얌전하다. 이건 반려동물한테나 착하다 순하다 얌전하다 그랬지 사람한테 쓰면 안 돼요. 화내라 증거 남겨라. 그렇지. 자꾸 착하다 이렇게 진단해도 안 해줘.
안 좋습니다. 아 착하면 뭐 해서 먹어?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고양이나 착해야지.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 안 돼. 세상에 착한 사람이면 저 같은 선생님이 다 그, 저랑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부산까지 가서 강의한 거. 그래 착하다고 오히려 사탕도 주고 이거는 이건 아니에요. 아니야 바보 받은 거야. 자 이게 증거를 확보한데 이게 너무 심하게 이때 어, 주의할 게 이거는 법원에서 경찰에 증거로만 써야지 이걸 가지고 엄마한테 들리는 거죠. 엄마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다른 애한테 들려주면 이건 범죄 행위가 돼. 네. 네. 그 도청이 되고, 근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녹음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꾸 반복해서 당하다 보면 애가 위축되거든요. 그런데 증거가 쌓이잖아. 그럼 누가 갑이 돼? 누가 왕이 돼?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넌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 증거가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등치 좋고 이런 이제 그 학교에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쌍꾼들 그런 애들 거짓 못하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제일 무서워하는 애들이 뭐 어떤 사람이냐? 그 실제로 걔들 설문 조사를 이거 잘하는 애가 제일 무섭다. 사기? 응? 사기죠. 아니, 자, 다 몰라? 몰라. 그러면 여기까지? 아 신고. 신고. 누가 신고. 신고하신 분 누구예요 지금? 신고. 어, 네. 저 두 분이 너 사이좋게 만족하시죠. 감사합니다. 아, 저거 준비되면 어디가 뭐예요? 신고 잘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도 아니고 운동부에도 아니에요. 신고 잘하는 애들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근데 요즘 신고 고급과잖아요. 네? 신고도 네. 신고도 네. 아무나 못하고 그럼 어떤 선생님들은 어른들이 신고해요? 못하대요. 아... 그런 선생님들은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냥 조금만 아예... 싸워도 부모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학교에 있는 거는 교실에 있는 거는 교실에서 해결하고 집에 가라고. 어떤 선생님이야? 본인이 해결을 해줘야지. 교육처에서 신고해요 바로 이러면은. 그래서 순서야. 담임 선생님이 여기 이제 영양가가 없어. 그럴 땐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미클래스. 여기에 가도 정도가 심하다. SPO, 그러니까 SPO가 학교 안에 전화번호가 다 있어요. 업무용 전화번호가 있어. 휴대폰 번호가 안 쓰 있어요. 써야 될 안 쓰면 더 좋지만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강하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거는 전혀 달라요. 준비를 내가 만반의 걸 가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놀리고 이런 거 다 이 놀리는 것도 다 언어 폭력이고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폭력이에요. 사실이 가령 누구네 아빠는 심지어 이런 것도 해요. 누구네 아빠는 성범죄자다. 그거조차도 공공연하게 다른 애들이 알리죠. 그리고 누구네 아빠 안 계시다. 이걸 알렸지. 이게 범죄야 다. 사실이어도 범죄. 사실이어도 내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명예훼손이고 법으로 가면 명예훼손이고 학교 안에서는 언어폭력이라고 되는데요. 아, 네. 누구 엄마 장애 내가 노래도 만들었어. 애들 하도 개념 없어서 초등학교 때 누구네 아빠 누구네 엄마 장애인 아니면 내 손에 장지짐 이렇게 어떤 놈이 써놨어. 그래서 다른 노래 만들었지. 누구 엄마 장애인이라 놀리면 안 돼. 틀린 말 아니라도 학교 폭력 애들한테. 근데 선생님 그거